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인가 지하철에서 이제 헤드폰 끼고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폰 속에서 랜덤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오톰 리브스가 너무 좋은 버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그 아티스트 이름은 버디 디프랑코. 클라리넷 연주자인데요. 1923년생이고 2014년에 아주 장수 91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 버디 디프랑코의 오톰 리브스를 듣다 보니까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버디 디프랑코 제가 옛날에 모아놨던 곡들을 쭉 들으면서 아 소개하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는데 버디 디프랑코 이름을 갖다 처음 들은 거는 저 이종환 DJ 이종환 선배님 때문인데 아니 방송에서 제가 이제 5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음악에 눈 뜨면서 음악에 이 팝송에 이렇게 관심 있고 이럴 때 이제 라디오 FM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어려서는 저 중학교 때는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팝송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악단 연주예요. 슬픈 로라 뭐 해갖고 그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단 중에서 그랜밀러 악단, 그랜밀러 밴드가 이거였거든요. 저는 어려서 그게 그랜밀러가 저 마스터니까 그랜밀러 밴드라고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들었던 시절에 그랜밀러 밴드의 리더는 그렇죠. 야, 버디 디프랑코가 나중에 클라리넷 연주자. 야, 그러니까 그 시절 64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랜밀러 밴드의 모든 음악은 버디 디프랑코의 연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 아래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버디 디프랑코의 음악은 그 60년대 글랜밀러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지휘하고 하던 그 시절 훨씬 전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솔로로 나섰을 때 즉 50년대에 몇 개의 앨범을 골라갖고 왔는데 이분이 40년대 후반부터 별명이 클라리넷의 찰리 파커다. 그러니까 23년생이시니까 40년대 20대를 보내면서 50년대 들어서 갖고는 20대 후반부터 30 넘어서 이렇게 쭉 음악을 하면서 비밥의 언어를 받아들인 클라리넷 연주자죠. 그러니까 클라리넷이란 악기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클라리넷이 굉장히 재즈 초기부터 솔로 악기로 등극해 있던 악기인데 예를 들어 20년대 시드니 베쉬의 연주나 30, 40년대 스윙 시대에는 아티쇼나 베니 굿맨 같은 클라리넷 연주자가 빅밴드의 리더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밥 시대가 되고 나서 클라리넷이란 악기가 약간 사양길을 리더 악기로서는 살짝 사양길을 걸을 때 이분은 클라리넷의 어떤 생명력을 쭉 유지해가는 그런 활동을 한 분이죠. 마스터 중에 마스터라고 그러는데 색스폰은 옥타브를 갖다 이렇게 올리면은 키를 누르고 하면 운지가 똑같대요. 네. 키만 하나 누르면은 근데 클라리넷은 안 그렇대. 그러니까 클라리넷 운지법이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비밥 시대에 들어오면서 리듬이 빨라지고 코드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러니까 클라리넷으로 비밥 연주하는 건 정말 그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돌파한 게 버디 디프랑코라고. 예. 그리고 또 재즈북이라는 재즈 책이 있는데 요하임 이 베렌트가 쓴 그 책에 클라리넷 악기의 재즈 역사를 이렇게 소개한 그 챕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분이 테크닉적인 면으로 베니 굿맨을 앞선 최초의 비밥 클라리네티스트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주가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해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이 구절을 읽고 나니까 제가 지하철에서 들었던 오톰 리브스가 달리 들리더라고요. 이 오톰 리브스를 첫 번째 곡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앨범은 The Artistry of Buddy DiFranco 1954년 8월에 녹음된 앨범인데 함께한 멤버가 소니 클락이 피아노, 유진 라이트가 베이스, 로버트 화이트라는 드러머가 드럼을 쳤는 쿼텟 연주인데
오톰 리브스 워낙 명연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번 주 지하철에서 들은 이후로는 제 마음속에 오톰 리브스 중에는 차트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연주다 싶은데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해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알게 되는데 이 버전의 오톰 리브스를 듣다 보면 처음엔 굉장히 나지막하고 따뜻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 이제 즉흥 연주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고음으로 올라가는데 그 고음이 정말로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명료해서 와, 이 사람 연주는 되게 차갑게도 느껴진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느껴지는 정도여서 왜 우리가 오톰 리브스는 우리 이 채널을 처음 만들던 시기에 캐논볼 애덜리 버전으로 오톰 리브스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버전과 이 버전을 같은 50년대 연주인데 요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클라리넷의 매력에 빠지기 아주 좋은 오톰 리브스여서 첫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할 이분의 연주들이 1954년 8, 9, 10 세 달 동안 연주된 앨범인데 이 앨범은 이제 54년 9월에 연주 녹음된 앨범인데요. In a Mellow Mood라는 앨범이고 Everything Happens to Me. 이 앨범 역시 소니 클락, 유진 라이트, 바비 화이트 쿼텟 연주 같은 멤버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연주를 듣다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의 존재인데요. 소니 클락은 지금 54년이면 한 3년 후는 이제 다 요 앨범들이 LA에서 녹음된 것들이 서부에서 연주된 것들인데 소니 클락은 풍운의 뜻을 품고 3년 후에 57년에 뉴욕으로 가서 하드밥의 기수가 되는데 이때 20대 초반에 소니 클락이 버디 디 프랑코의 따뜻한 클라리넷에 맞춰서 반주를 하고 솔로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Everything Happens to Me도 키워드는 서정성인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Everything Happens to Me 우리 옛날에 소개할 때 가사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골프 약속을 잡으면 비가 오고 그리고 내가 파티를 열자 그러면 이웃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난 뭐만 하면 이래 이런 건데 되는 일이 없어. 그 징크스를 네가 당신이 깨줄 줄 알았는데 너마저 이별을 고했어. 아, 뭐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버디 디 프랑코에 빠져서 그런지 이게 되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연주. 그런 서정성이 굉장히 좋아갖고 좋았어요. 정말. 예. 세 번째로 소개할 앨범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그리고 루이 벨슨이라는 드러머와 함께한 버디 디 프랑코 앤 오스카 피터슨 쿼텟 이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거시인 곡을 하나 골랐는데 They Can Take That Away From Me 라는 곡인데요. 오스카 피터슨이랑 만났어요. 오스카 피터슨은 누구랑 붙어도 진정성 있는 반주 역시 버디 디 프랑코와 만났는데 아주 깔끔하게 반주를 해주고 있고 버디 디 프랑코가 오스카 피터슨 피아노에 맞춰서 즉흥 연주를 해가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한 명인 허브 앨리스가 기타가 또 착 나오고 너무너무 서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곡들이 Autumn Leaves, Everything Happens to Me, They Can Take That Away From Me 다 그냥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곡들인데 이분의 특징이 그러한 곡들을 50년대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미스터 클라리넷이더구만. 네. 그냥 뭐 재즈씬에서 클라리넷 그러면 버디 드 프랑코 뭐 그 위로는 이름이 없더라고. 예. 다음 소개할 앨범이 미스터 클라리넷이라는 앨범에 있는데 53년 앨범인데요. 버디 디 프랑코 쿼텟의 미스터 클라리넷 앨범에서 역시 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곡을 골랐는데 53년이면 23년생이니까 버디 디 프랑코 선생이 30살이 됐을 때 앨범이죠. 그러니까 솔로 연주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게 이제 앨범 제목 미스터 클라리넷으로 딱 드러나는 건데 54년의 앨범들이 LA 쪽으로 넘어와서 녹음한 거인 거 반해서 이 53년 앨범은 뉴욕에서 녹음된 건데 멤버들이 달라요. 역시 쿼텟인데 피아노의 케니 드루, 베이스의 밀트 힌튼, 그리고 드러머의 아트 브레이키. It Could Happen to You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해석을 했는데 왜
클라리넷의 찰리 파커라고 하는지 살짝 이해가 가는 아주 되게 유려한 연주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은 버전의 생동감 넘치는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개할 앨범과 곡은 버디 디 프랑코 퀸텟 5인조로 연주한 건데 55년에 연주된 앨범인데 Sweet and Lovely라는 앨범에서 Nearness of You. Nearness of You도 전에 한번 다섯 곡 소개를 했었죠.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어서 오늘 Great American Songbook에나 있는 곡들을 이렇게 이 버디 디 프랑코의 해석으로 쭉 연결해서 듣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으로 골라봤는데 퀸텟 구성이에요. 앞에 멤버들 그 54년 멤버들 소니 클락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이브 브루벡이랑 함께하는 베이시스트 유진 라이트 그리고 로버트 화이트 혹은 바비 화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드러머, 여기에 기타리스트 탈 펠로우가 같이 하는데 이 앨범에서는 그 젊은 소니 클락이 오르간을 연주해요. 이 곡에서는 오르간으로 살짝 이렇게 되게 감각 있게 깔아주면은 그 위에서 이 버디 디 프랑코의 클라리넷과 탈 펠로우의 기타가 특히 후반부에 클라리넷과 기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 부분은 아주 명연주다 싶은데 혹이 카마이클의 이 Nearness of You 연주 중에 제 개인 마음속에서는 또 차트 1위로 올라갈 만한 연주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곡을 살펴봤는데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2, 3, 40년대 제일 상위권에 있다가 50년대 재즈를 리드했던 악기죠. 그렇죠. 밴드 리더들이 다그 악기를 부는 그렇죠. 연주자였고 근데 비밥 시대가 된 이후에 클라리넷의 찰리 파커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생명력을 계속 가져갔고 그 수많은 파퓰러송과 재즈 스탠다드들을 클라리넷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연주해내고 이제 50년대가 지나서 60년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음악을 또 계속 이제 음악을 자신의 이걸 키워가는데 솔로 연주자로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당연히 50년대 가장 젊은 시기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다섯 곡을 쭉 모아서 들어보면 저 우리가 올리면 토크 음악이 따로 가는데 음악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모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클라리넷을 언제 어떻게 마스터하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자기 평생에 가장 웃기는 질문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끝이 없다 이거죠. 클라리넷 연주 들어오면 정말 그 오늘 소개한 곡들이 대단해요. 발라드들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재즈 뮤지션 중에 재즈 뮤지션 거장 소리를 듣는 양반인데 인생이랑 똑같은 거죠. 끝이 없죠. 뭐 올라가면 또 산, 올라가면 또 산. 근데 하여튼 그 얘기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 그럼 네. 마치겠습니다.